운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왼쪽 깜빡이 켜고요. 그리고 중앙선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겠죠. 포켓차로가 있으면 포켓차로, 포켓차로 없으면 1차로, 1차로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깜빡이 안 켜고 1차로도 아닌 2차로에서 유턴한 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승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2차로에는 택시가 가고 있는데요. 저 택시가 갑자기, 아이쿠! 택시가 유턴하려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요. 2차로에서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중앙분리봉이 쭈르륵 있다가 끊어지는 점, 거기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유턴을 한 번에 편하게 하려고 2차로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턴할 때 3개 차로 정도가 필요하죠. 차가 길면 3개 차로에서 한 번에 잘 못 돌아지는데요. 택시가 2차로에서 돌면 쭈르륵 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왼쪽 깜빡이 미리 켜고 뒤에서 차가 없을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택시가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승박전문자는 아니 2차로에서 들어오면 어떡해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내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택시 측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퀴가 그럴 때는 항상 서로 조심해야 되죠. 이번 선거 불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100대0은 아니고요.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꺾어 들어올 때 그때 택시랑 불법차랑 이렇게 된 상황에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운 데서 꺾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죠. 이번 사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100대 0이 되려면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야 돼요. 이번 사고 불법차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매의 눈으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불법차 가죠? 택시가 2차로 가는데 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차선 밟고 가시나요? 차선은 차로 변경할 때 밟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선과 차선 사이로 갑니다. 하나의 차로가 3m예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한 1.8m 또는 1.9m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좌우로 약 5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가죠. 그럼 택시가 어떻게 가나요? 차선을 밟았습니다. 2차로에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차선을 밟고 가요. 저럴 때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저 차 왜 저래? 아니, 똑바로 가지. 왜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런 경우는 어차피 내가 더 빨리 가더라도 조만큼 더 가면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택시보다 빨리 지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럼 택시를 먼저 가게 하면서 저 이상한 택시, 나 택시 먼저 가. 그래서 택시가 혹시라도 더 이상한 짓을 하나 좀 살피거나 아니면은 택시 왜 이렇게 나한테 붙어요? 아 저리로 가세요. 저리 좀 비키세요. 빵 해주거나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 택시가 차선을 밟았다 하더라도 깜빡이 없이 저렇게 넘어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100대 0이다. 충분히 100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 판사는 택시가 차선을 밟고 갈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요? 하면서 불박차한테 1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턴할 때는요. 미리 왼쪽 깜빡이 켜고 뒤쪽에서 오는 차가 있는 점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처럼. 2차로에서 유턴하려면 1차로에서는 뒤에 안 봐도 돼요. 왜? 중앙분리봉이 계속 있었잖아요. 하지만 2차로에서 크게 돌 때는 뒤쪽을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가 똑바로 못 가고 차선을 밟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 보고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차선 밟고 가는 차가 보이면 좀 거리를 띄우세요. 아니면 빵 해서 그 차가 되돌아간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